안녕하세요. 저는 개포동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몰상식한 시누이에게 시달렸어요. 시누이는 새언니인 저를 노비 취급했거든요. 그 여자 때문에 결혼 생활이 참 고달팠네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참고 참던 제가 터트린 반격 덕분에 제대로 엿을 먹였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살면서 후회 한 번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저의 결혼이랍니다. 남편이 잘못이냐고요? 아니에요. 정확히는 남편의 가족들이 문제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시누이요. 30대 초반 시절 저는 도서관 사서로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남들은 책 좀 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책 좀 그만 보라며 잔소리를 하실 정도였어요. 그토록 책을 좋아했던 저는 사서직 공무원에 합격해서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죠. 그렇게 사서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분께서 쭈뼛쭈뼛 오시더니 음료수와 쪽지를 건네더군요. 얼굴이 벌개진 남자분은 그것만 넘기고 도망치듯 도서관을 벗어났고요. 쪽지에는 마음에 드니 밥 한 번만 먹자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대시 방법이었지만 그땐 그래도 그게 참 낭만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남자분의 순수함에 끌린 저는 번호로 연락해서 남자분을 만났네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된 사람이랍니다. 남편은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수줍어하더군요. 직업이 변호사라던데 그렇게 숙맥인 사람이 변호는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땐 그 모습마저 좋았던지라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알고 보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연애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남자 쪽에서 연애 경험이 없는 건 처음이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한 후 남들처럼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순둥순둥한 데다가 직업이 사서직 공무원이니 밉보일 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보다 두 살이 어린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사서? 아우, 그 정도면 오빠가 너무 손해보는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 정도면 같은 변호사나 건물주 딸내미 정도랑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는 인사를 간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더군요. 남편이 주의를 준 탓에 입을 다물었지만 제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누이는 나이 서른을 훌쩍 넘겼음에도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이 의사나 변호사라면 모를까 직업도 없는 주제에 힘들게 공무원이 된 저를 까내렸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시누이에게 너나 잘하라며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앞으로 계속 부딪힐 관계라서 저는 꾹 참아 넘겼답니다. 그렇게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 부부는 분가하기 전까지 시댁에 살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저는 시댁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집살이를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면 안 될까? 시댁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산 적이 오래되어서 불편할까 봐 그래. 본심은 시집살이가 싫었던 거지만 다른 사람과 살아본 적이 오래됐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지라 20살이 되자마자 고시원에서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좁디좁은 원룸이라도 상관없다는 저의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당신 마음 알고, 나도 사실 결혼한 상황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당장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그래. 우리가 따로 살면 월세니 관리비니 생활비니 해서 최소한 150은 들 텐데 이제 사무실 개업한 상황에서 그건 좀 부담돼. 그러니까 우리 딱 1년만 참자. 진경이 성격이 좀 못 같긴 해도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이 자리 잡을 동안만 참자며 저를 회유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여전히 싫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지만 그 돈마저도 남편의 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딱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시부모님은 제게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딱히 관심이 없으셨고 시어머니 또한 제가 엄한 짓을 하지 않으니 특별히 건드릴 일이 없으셨죠.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동거지만 똑바로 하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놈의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제가 새언니가 아니라 무슨 개인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저것 시키더군요. 새언니, 제가 이 티셔츠 오늘까지 빨아달라고 했죠. 왜 안 빨았어요? 지금 제 말 무시해요? 오늘 이거 입어야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새언니, 제가 요즘 뼈마디가 시큰해서 그러는데 정육점 가서 사골 좀 사다가 푹 고아줄 수 있어요? 새언니, 화장실 청소한 거 맞아요? 변기 안쪽에 똥 묻은 거 그대로 있던데 왜 안 닦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당장 닦아요. 시누이는 저를 부려먹는 게 마치 자신의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제게 이것저것 시키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군말 없이 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니 슬슬 화가 나더군요. 어떨 땐 퇴근하자마자 변기를 닦으라고 하는데 마음 같아선 변기소를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딱 1년만 참자라는 일념으로 시누이가 시키는 것들을 모두 했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니까 시누이는 제가 호구인 것처럼 쉽게 부려먹었고 안 그러시던 시어머니마저 저를 종처럼 부려먹는 거 있죠. 그제야 저는 시월드라는 게 뭔지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들은 꼭 남편이 없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이 집안에서 제일 돈을 잘 버니까 눈치를 보는 듯 했죠. 그게 얄미워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발하고 싶었지만 이간질이나 하는 아내가 되는 것 같아 저는 쉽게 입을 뗄 수도 없었네요.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라면 진작 터뜨렸겠지만 저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봐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하던 생리를 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니까 두 줄이 뜨더라고요. 오류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해봤지만 매번 두 줄이었어요. 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우와, 드디어 나도 아빠가 되는 거야? 만세!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들은 남편은 엄청나게 기뻐하더군요. 결혼 전에도 자기는 다둥이 아빠가 되고 싶다며 아이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거실로 나가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만 흐뭇하게 웃으시며 축하한다고 하실 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영 찝찝한 표정을 짓더군요. 물론 축하를 전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축하가 아니라는 건 지나가는 개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었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소나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노동을 시키진 않았지만 잔소리가 더 심해지셨고 시누이는 임신 전이나 후나 똑같이 일을 시키더군요. 어느 일요일에는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던 시누이가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벌개진 얼굴로 말이죠. 시누이는 술냄새가 풀풀 풍기는 입으로 제게 꿀물 좀 타오라고 시키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이라 남편이 집에 있었고 야, 이진경, 새언니가 네 종이냐? 네가 뭔데 꿀물 타오라고 시키고 난리야? 라며 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예, 시누이가 속이 안 좋다는데 꿀물 좀 타다 줄 수 있지? 넌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니? 하고 커버를 치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술이나 먹고 들어온 주제에 어쩜 그리 뻔뻔하게 꿀물을 타오라고 하고 그걸 커버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더군요. 다행히 남편만은 제정신인지 됐으니까 속 안 좋으면 진경이 보고 직접 타먹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타드리든지 라며 저를 보호하더군요. 아주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에서 파워가 가장 센 남편의 말을 듣고 깨갱했고요. 하지만 그건 그때뿐, 남편이 출근한 평일에는 주말에 스트레스를 마구 토해내더군요. 임신 6개월이 넘어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조차도 그들은 저를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이거 치워라 저거 닦아라 등을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기나 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시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굴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남자라서 임신의 고통을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같은 여자의 고생을 뻔히 아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그토록 부려먹으니까 더욱 서럽더군요. 몸은 정말 무거운데 케어는커녕 이렇게 노비 생활을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박이나 받으니까 정말 괴롭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정말 너무하세요. 예전이라면 모를까 제가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어쩜 그렇게 무심하세요? 집안일을 돕는 건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 구박만 하지 마셔야죠. 같은 여자끼리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담아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또 제 착각이더군요. 그들은 제 생각보다 악독했기 때문이었죠. 어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누가 들으면 우리가 무슨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그냥 살림이나 조금 시킨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 시애미한테 그러는 거니? 너희 집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맞아요, 새언니. 막말로 저희가 언니한테 욕을 하길 했어요? 아니면 막노동을 시키길 했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세요? 무심한 건 저희가 아니라 언니예요. 이건 뭐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엄살을 부린다며 오히려 질책을 하더군요. 둘이서 그렇게 저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 안 되겠네.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텐데 저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자기 손주 품에 안은 며느리한테 저런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오빠 마누라 된 사람한테 뻔뻔하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걸까? 정말 안 되겠어. 지금까지는 내가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는 이러다가 서로 잘 지내겠지 싶어서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저 여자들은 말로 들어먹을 인간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전 더 이상은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 여자들을 골탕 먹일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시누이였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몸매 관리한다며 헬스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헬스장이 바로 옆이라 운동을 하고 바로 집으로 왔거든요. 물론 땀도 많이 흘렸을 테니 찝찝했겠죠. 그러다 보니 거실에 있는 가스보일러로 가서 온수 버튼을 당장 누르고 난 뒤 곧바로 옷을 훌러덩 벗더니만 화장실로 향하더라고요. 그때는 시모와 시부는 지인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에 없었던 터라 저와 시누이 단둘 뿐이었고요.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하고는 달리 여자들은 한번 샤워하면 적어도 20분 정도는 씻고 나오잖아요. 그걸 노리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막 나오네요. 그렇게 전 시누가 화장실 들어간 지 1, 2분 정도 지나자 시누이 한번 엿먹어보라고 물소리가 들릴 때 보일러를 살짝 꺼버렸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그 겨울날 샤워하는데 보일러를 꺼버리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정말 엄청 차가웠을 테죠. 그리고는 혹시라도 화장실 문을 열고 저보고 보일러를 다시 켜달라고 할까봐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가는 척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에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신우는 화장실 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에는 샴푸 거품을 잔뜩 둘둘 둘러싼 채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언니! 언니가 그랬죠? 언니가 보일러 껐죠? 나 샤워하고 있는데 분명 내가 보일러 켜고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따뜻한 물이 나오다가 찬물이 나오냐고요? 지금 저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우, 쓰레기가 많아서 지금 분리수거하고 왔는데 왜 엄한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참 희한한 여자네요. 뭐요? 희한한 여자요? 지금 저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예요? 대꾸, 지금 머리 샴푸 흘러내리니까 눈이 따가워서 그러니까 얼른 보일러 켜주세요. 저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사람에게 부탁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명령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찬물로 씻든 뭐라든 다 알아서 하세요. 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 놀리기라도 한 듯 콧노래를 불러버렸죠. 그때 시누이 표정이란 제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한 방 먹여버리니까 시누이는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눈이 따갑고 추워서 안 되겠는지 그때서야 언니 보일러 좀 켜주세요. 부탁이에요. 라며 꼬리를 확 내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실랑이를 10분 정도 더 한 끝에 겨우 틀어줬네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날 이후 전 호락호락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모에게도 굽신굽신거리며 행동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가족에게 베푸는 제 호의를 당연하듯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보통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렸어요. 이 여자들은 어찌 된 건지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것도 싸그리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죠. 안 그랬다간 평생을 종노릇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남편이랑 시부가 일을 나가니까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굶길 순 없으니 아침은 제가 차려주지만 점심 저녁은 역할 분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평일이 되었어요. 신우는 외출을 한 상태였고 시모는 아침을 먹고 한숨 자다가 머리를 찍찍 긁으며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오더군요. 전 그때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요. 애야, 배고파. 밥 차려라. 차려 드세요. 뭐? 차려 드세요? 너 지금 아침에 밥 잘못 먹었냐? 시애미가 밥 차리라고 하는데 차려 드시라니? 무슨 말버릇이야? 저 밥 생각 없으니까 드시고 싶으면 직접 차려 드시라고요. 시모는 저의 무성의한 말투, 소파에 누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자세, 시모 얼굴 한번 보지 않고 TV를 보며 말하는 모습을 보더니 5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꽤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모의 말을 어긴 일이 없었으니까요. 너 정말 밥 안 차릴 거니? 이제는 시모 말이 우스워? 아주 임신했다고 정신이 헷가닥 한 거냐? 네, 우스워요.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정부나 종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먼저 어머님인데 저라고 계속 어머니로 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밥 드시고 싶으면 혼자 차려 드세요.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왜? 밥 드시고 설거지 꼭 해놓으세요. 아유, 날씨 따뜻해져서 바로 해놓지 않으면 냄새 나니까요. 뭐? 야, 너? 시모는 저의 차가운 말투와 행동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어쩜 그 모습이 웃긴지 웃음 참느라고 정말 혼났네요. 시모 또한 제가 그동안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에 놀라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그날 이후 아침은 제가 차리고 점심은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저녁은 시모와 신우가 담당해서 하는 걸로 점점 바뀌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제게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또한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와 신우는 절 어떻게든 혼내주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 하이에나처럼 눈치만 보다가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전 소중한 아들을 출산해서 아들을 열심히 키우며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남편도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알려져서 수입도 점점 늘어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 멀쩡하던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죠. 칠순도 되지 않은 시아버지께서 치매라니.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건지에 대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가 참여한 자리였어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죠.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자. 돈은 좀 들겠지만 그러는 게 제일 속 편해.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요즘은 치매에 대한 시설이 좋아져서 아버지께도 그게 더 나을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했어요. 형편이 나은 자신이 대부분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즉각 반발을 하시더군요. 아니, 와이프도 멀쩡하고 자식도 둘이나 있는 사람을 왜 요양병원에 집어넣어? 진근이 너 이번에 보니까 엄청 차가운 애였구나. 너 내 자식 맞니? 아니 엄마, 차갑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개인의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고. 집에서 모시면 뭐 하는데 아버지도 답답하고 모시는 사람만 괴로운 거야.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셨어요. 게다가 아무리 돈을 보탠다고 해도 칠순도 안 된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시누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엄마 말에 찬성이야. 가족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아빠를 벌써 요양병원에 집어넣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무슨 걱정이야. 새언니가 있는데. 시누이는 저에게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케어하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말 한번 잘했다면서 맞장구를 치셨고요. 남편은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남편 역시 혈육도 아닌 제가 모시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시누이가 피가 안 섞이면 가족도 아니야?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모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합공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렇게 얼레벌레 저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치매 단계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병세는 나날이 심해졌고 나중엔 변을 여기저기에 뿌리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이어도 견디지 못할 판에 생판 남이었을 사람 수발을 들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만 보시더군요. 예, 시아버지가 싸신 것 같다. 얼른 와서 치워라. 자다가 다 늙은 사람의 똥기저귀 갈아보셨어요?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며 지옥 같은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건 시아버지의 수발을 저보고 들라고 했던 시누이와 거기에 맞장구를 친 시어머니더군요. 온화한 성격이던 저는 언젠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이를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내가 이번에 남자를 하나 만났거든? 근데 대박인 게 직업이 의사래. 피부과 의사. 어머, 정말이니? 잘됐다, 얘. 너 그동안 만나는 남자마다 죄다 똥차였는데 이번에 팔자 좀 피려나 보다. 그렇다니까? 아, 진짜 인간 이진경 시집 안 가고 버티길 잘했다. 나 진짜 마음 먹고 이 남자한테 시집 가서 팔자 제대로 펼 거야. 아우, 의사 사모님 소리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 째지네.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 시누이가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게 의사인 듯 했어요. 그 의사가 참 불쌍하더군요. 무직백수에 성격이 더러운 것도 모자라서 허구한 날 술을 들이붓고 애까지 몇 번이나 지운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실제로 그 의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 꼴이 또 과관인 게 평소에는 아나무인 개차반이던 시누이가 의사 옆에서는 요조숙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조신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귀띠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그런데 의사도 우스운 게 저 여우짓에 깜빡 속아 넘어간 듯 하더군요. 그 모습이 같은 여자가 봐도 얼마나 불여우 같은지. 그리고 시누는 1년 전에도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임신까지 한 상태여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신우 남편 될 사람이 사업을 하다 사기당하고 망해버리니까 귀도 안 보고 그 남자를 손절해버리더라고요. 이유는 망한 집안에 시집가기 싫다는 거겠죠 뭐.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뱃속에 아이까지 싹 지워버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옆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냉정하게 나온 그 모습을 보니 참 싹수가 노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1년도 안 돼 결혼한다고 저렇게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참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번에 데리고 온 남자는 직업도 좋은데다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우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왠지 모르게 그 남자를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 번 더 엿을 먹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느 날 신우이가 거실 탁자에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를 노려 결혼할 남자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신우는 평소에 제 옆에서 핸드폰을 자주 했기에 신우 휴대폰 잠금 패턴을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단순했어요.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을 잠궈놓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우는 잠금 패턴을 말 그대로 기억자로 해놨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한 번만 봐도 아는 패턴이었죠. 누가 보면 제 핸드폰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암튼 전 신우 휴대폰에서 그 남자 번호를 알아냈죠. 그리고 곧바로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쪽이랑 결혼할 여자 세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있으니 아가씨 몰래 저 좀 만나요. 힘들게 쌓아올린 당신 인생 망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꼭 나와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 곧장 답장이 오더군요. 힘들게 의사가 된 만큼 진실을 알고 싶었겠죠. 그렇게 저는 예비시 매부와 한 카페에서 만나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답니다. 공부만 하느라 순진해서 모르시나 본데 그쪽이 결혼하려는 여자 완전히 쓰레기예요. 저는 신우이가 쓰레기라는 말과 함께 신우이의 본 모습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지금껏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으며 주말마다 술을 진탕 마시고 몸을 헤프게 굴리는 건 물론이고 지금껏 애를 지운 것만 해도 세 번은 넘고 남자가 능력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여자이면서 지금 당신한테 여우짓 하면서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고요. 과장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분은 저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한 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사랑꾼이던 사람이 갑자기 말하지도 않은 과거를 낱낱이 늘어놓으며 파혼을 하자고 한다고 분개하더군요.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누구야? 대체 누가 그걸 말해준 거야? 라며 범인을 찾기 시작하더군요. 용의선상엔 딱 두 사람뿐이었죠. 저와 남편 말입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곧장 제게 달려와 추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지? 네가 다 말한 거지? 네가 내 남친한테 내가 완전 해픈 여자라고 까발렸지? 신우이는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몰아세우더군요. 하지만 저는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럼 우리 오빠가 그랬다고? 그게 말이 돼? 너잖아. 네가 말했잖아. 왜?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니? 어? 내가 너 부려먹고 치매 걸린 아빠 수발까지 들게 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라며 다그쳤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죠. 분통이 터진 듯한 신우이가 제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달려온 남편이 막아세워서 폭력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망했어. 난 망했다고. 내 인생 의사 남편 만나서 풀리나 했는데 완전 망했다고. 신우이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더군요. 의사 사모님으로 떵떵거리며 살 인생이 소나기에 들어왔다가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저를 노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치매 걸린 시아버지까지 모시게 만든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이는 그 이후로도 의사 남친에게 매달린 듯 했지만 거절당한 듯 하더군요. 그렇게 신우는 파혼을 당했고 지금은 집에 있는 듯 없는 듯 어디 아픈 병자처럼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제 인생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수발을 드는 걸 못 보게 했다는 남편의 의견대로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나설 신우이는 파혼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시금 평화를 찾았답니다.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 사건들로부터 몇 년이나 흘렀네요. 지금은 예쁜 딸아이를 한 명 더 출산했고 남편의 변호사 일이 더 잘 돼서 시댁과 먼 강남으로 이사를 왔고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소나기에서도 벗어났고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어머니나 신우이에게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처럼 바보같이 처음부터 당하지 마시고 할 말은 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린 누구에게는 귀한 자식, 좋은 사람,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